안녕하세요. 평택자변 벼락대신 동행합니다. 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저승사자 필이 존재해요. 있어요. 봤어요. 저는. 이게 이제 저승사자라고 하는 거 사신이라 그러는 건데 있어요. 경험담을 하나 한다면은 내가 신받기 전이에요. 신받기 전인데 한 일주일을 잠을 못 잤어요. 일주일 넘게를. 누우면은 시커먼 갓을 쓴 사람이 덮치는 거예요.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. 이게 눈만 감으면 시커먼 갓을 쓴 사람이 덮치니까 그게 이제 저승사자라는 거는 분명히 알겠더라고요. 사신이라는 건 알겠는데 왜 덮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. 덮치면은 이 쉽게 말하면 가위 눌린다 그러죠. 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. 막 어느 순간에 또 몸이 풀려서 일어나요. 그냥 저승으로 바로 간 게 아니고 나를 끌고 가지는 안 하더라고요. 왜 덮치는지 이유를 모르고 한 일주일 이상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적이 있거든요. 그런데 그리고 얼마 안 가가지고 우리 언니가 죽었어요.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그 언니 죽고 난 뒤에 내가 이제 생각한 것이 그 저승사자가 저한테 알려주러 온 거예요. 언니 죽는다고. 왜 그러냐면은 밤에 눈만 감으면 저승사자가 덮쳐가지고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막 죽을 정도인데 언니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. 나 좀 오라고. 나 좀 보자고. 근데 나는 그 당시에는 그 언니가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어요. 이 전화 받는 이 전화 목소리 듣는 자체도 싫을 수밖에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언니 전화 오면 나는 전화를 아예 안 받고 피해 댕겼어요. 피해 댕겼는데 그렇게 오라고 애원을 하더라고요. 애원한데 나는 안 갔어요. 안 갔는데 안 간 대신에 나는 저승사자한테 그게 한 일주일 이상을 시달렸거든요. 진짜 저승사자들은 까만 옷 입었어요. 까만 옷 입고 갓을 썼어요. 썼는데 정확하게 그 모습을 봤거든요. 근데 얼굴 형상은 뚜렷하게 안 보여줘요. 시커먼 것만 보여주는데 그래가지고 며칠 안 돼서 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어버린 거예요. 심장마비로 이제 급사한 거죠. 그러고 얼마 있다가 내가 이제 이 길로 들어왔거든요. 들어왔는데 이제 보니까는 알려주러 왔더라고요. 저승사자가. 만약에 그때 언니가 나를 보자고 막 나를 찾을 때 내가 언니한테 왔어 갔었으면 언니가 안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거. 그걸 안 죽었을 건데 내가 안 가는 바람에 언니가 심장마비로 그대로 맞아서 그냥 뭐 며칠 아팠다 죽은 것도 아니고 심장마비 일으키니까 바로 죽어버리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손설 턴도 없이 언니가 갔는데 그때 내가 사자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. 본 적 있고 또 일반인들 우리가 일로 하잖아. 일로 하면은 이 저승사자들이 이게 들고 날고 하는 게 보여요. 사신들이 따라다니는 게. 이게 영가 뒤에는 항상 사신이 따라 붙거든요. 저승사자가. 근데 그게 보여요. 제 눈에는. 보여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조상 천도제를 하게 되면은 필이 하는 것이 있어요. 무엇을 하느냐. 당상 선왕꼬를 꼭 풀어요. 왜 푸느냐. 당상 선왕꼬가 저승들한테 첫 관문이거든요. 네. 그 당상 선왕꼬를 넘어서야 저승 가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. 옛날에 우리가 초상 칠 때 보면은 상여 메고 나가면은 당산나무인들 한 바퀴 돌고 인사드리고 제를 올리고 갔잖아요. 그죠? 진짜 당상 선왕꼬를 풀다 보면은 이 저승사자들 따라 댕기면서 이게 힘들었던 조상들이 다 그게 느끼고 볼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, 보게 된다는 이야기죠. 진짜 있어요, 사자는. 사자 있고 이게 또 우리가 사오색이라는 거 있는데 사오색에는 직접 내가 죽어서 안 가봐서는 모르겠지만 느낄 수는 있잖아요. 어떤 색이다라는 게. 죽어서도 편하지 못하는 조상이 있을 때는 내가 아직까지 사오색까지 연결이 안 돼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는 이 사오색에 대한 어떤 뭐 경험담은 아직 안 죽어봐서 몰라요.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. 저성 사자는 필이 존재한다.